536번째 다른 고스란 폐관식에 참여했는데요. 특히 수변 감성 도시에 세팅이 되어진 다른 고스란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른 고스란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문화가 우리나라의 도서관 주민들에게도 활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죠. 바로 카페 폭포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에 오시면 이렇게 멋진 폭포를 볼 수 있는데요. 카페 폭포는 올해 4월 홍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정책 사업인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 사업 1호이기도 한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 하천 주변을 주민을 위한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신다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카페 별관에 있는 신한카드 아르민 도서관입니다. 홍제천변에서 산책을 하다가 잠깐 쉬고 싶을 때 꼭 이곳을 한번 들려보세요. 커피 한잔하면서 사색도 할 수 있고 여유도 즐길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힐링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빽빽한 도시 공간에서 이렇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은 참 소중하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폭포도 즐길 수 있고 독서도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한카드 아르민 도서관 어떤 프로젝트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신한카드 아르민 도서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정민석 선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한카드 아르민 도서관 지원 사업은 신한카드와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회보건 프로젝트로 사회복지 비영리 공공기관 내에 디지털 독서 교육 공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536개의 도서관을 구축하였으며 일평균 약 24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민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독서력 증진 및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아르민 북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독서 퀴즈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참여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독서를 통한 즐거움과 독서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무려 536개 도서관을 지웠다는 사실이 정말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공간을 보시면 생각보다 참 넓어요. 이렇게 큰 테이블도 있고 또 예쁘게 디자인된 의자가 있어서 바로 앉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둘러볼게요. 이렇게 책을 읽다가 눈을 딱 뜨면 이렇게 멋진 폭포가 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책을 읽다가 잠깐 명상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쉬고 싶다 하면 고개만 들면 되는데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다니까 이 공간이 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여기 근처에 살고 있는데 요즘 SNS에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사진도 잘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소문을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책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다양한 책들이 배치되어 있고 또 이렇게 뒤에 자연을 좀 보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책만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또 책도 도서 대출도 된다고 하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옆에 카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주 애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상에 쉼이 필요하신 분들,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 카페 폭포 아르민 도서관에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합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아르민 도서관을 만나러 지금 가보시죠. 이곳은 강동구 리엔 업사이클 플라자 앞입니다. 이름 그대로 리사이클, 재활용, 업사이클, 새활용, 즉 버려진 자원에 디자인을 더해 새 제품을 만드는 자원순환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도 특별한 아르민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네, 강동구 리엔업사이클 플라자 아르민 도서관에 이렇게 직접 와봤는데요. 이 공간은 특히 자원순환 요소라는 모티브에 맞춰서 도서관 곳곳이 이 자원순환이 적용됐습니다. 여러분은 폐플라스틱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요. 천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 아르민 도서관에서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만든 천인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로 이렇게 소파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 폐콘크리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멋진 테이블도 만들었습니다. 또 코르크를 활용해서는 의자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르민 도서관 곳곳에 자원순환이 모두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이곳에 온다면 책은 물론 자원순환까지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유익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한 사회공헌은 물론 친환경에도 앞장서고 있는 신한카드 아르민 도서관을 만나봤는데요. 어떠세요? 정말 또 다른 매력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아르민 도서관 곳곳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신한카드 아르민을 검색해보세요. 거기서 또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에겐 꿈과 희망을, 또 어른들에게는 커뮤니케이션 공간과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 신한카드 아르민 도서관. 신한카드가 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응원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